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2020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네. 한 달 남았네요. 네, 선생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떻게 올해는 네. 계획하신 대로 다 잘 이루어지셨나요? 네. 정말 올해는요. 신령님 덕을 톡톡히 본 한 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좋은 일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도 좋은 일 많이 있으셨죠? 네. 덕분에 바쁘게 네. 잘 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덴트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지금 말띠 운세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요. 네. 네. 이분들은 양력 12월 마지막 달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음력으로는 10월이지만 양력으로는 12월이 됐습니다. 네.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12월 달에 말띠 분들 운세는 뭐 그냥 조금 그럭저럭 평달이세요. 평달이요? 네. 네. 그닥 좋지도 그닥 나쁘지도 않지만 나쁘지 않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는 입시가 끝났겠지만 네. 올해 19세 이모생 분들은 또 입시를 맞이해서 또 많은 노력과 또 많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떠실까요? 아, 저희도요. 입시생들 어머님들이요. 네. 초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뭐, 뒤늦게 하신 분들은 100일기도 초발언을 하시고, 네. 뭐, 일찍부터 서두르신 분들은 이렇게 12월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고2에서 이제 고3으로 넘어갈 때 벌써 초들 키시거든요. 네. 1년 초 키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지금 이제 동지가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고2 학생들, 어머님들은 이제 고3이 되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초발언 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뒤늦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을쯤 돼서 여름쯤 돼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 이제 뒤늦게나마 100일기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공부를 못하는 어머님들은 안 오세요. 네. 그래도 어디 좀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뭐 서울대, 연세대, 고대. 네. 그건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공부 좀 하는 학생들 어머님들이 오시지 공부 못하는 어머님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초발언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제 곧 수능 시험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애타게 또 같이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좋은 성과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 19살 이모생부터 봐주실 건가요? 19살은요, 네. 올해 그닥 볼 게 없습니다. 네. 네. 평달이기도 한데, 네. 19살에 아이러니하게 걸리는 해거든요. 네. 좋지는 않아요, 네. 올해가. 근데 이제 그 좋고 나쁨이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네. 이 말띠분들이 올해 좋으신 분들은 좋고,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으세요. 네. 그 극과 극이 어떻게 달리냐면, 자기의 생년월일에 따라 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좋게 가고, 어떤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안 좋게 가고, 일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슨 날에 났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개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이 운세가 틀려지잖아요. 네. 같은 말띠라고 다 같은 말띠가 아니고, 그죠? 삼재라고 다 같은 삼재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까지는 이제 저희는 안 보지만 철학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 팔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은 팔자땜 못하고 그런 액땜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팔자땜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는 틀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애들도 있지만 어려서 공부 잘했는데 커가면서 별로인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주에도 벌써 합격이 되고 안 되고가
거의 판가름이 됩니다. 네. 네. 희한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말띠의 성향도 극과 극으로 오래가 나뉘는데, 네. 이제 이번 달에는 그냥 평달이기도 하지만, 네. 그닥 나쁘지는 않다. 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낫습니다. 그닥 좋은 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올해보다 조금 내년이 낫다고 보여지고요. 31살. 네. 경호생 말띠분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31세 경호생 말띠분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운이 더 좋으시거든요. 네. 이 상반기 때 이렇게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좋으실 테고, 상반기 때 좋으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기우실 거예요. 네. 그 운이 거꾸로 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운을 100% 다 얻지를 못해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그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이 가는데,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 수가 낮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렇게 조금 운세가 바뀌는데요. 지금 구정전까지는 이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하는데요. 12월 중순이 되면은, 다음 달 운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동지 전에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현상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일을 벌리시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추구하시려는 일이 있어도 내년으로 이렇게 한 템포, 아니면 내후년으로라도 미뤘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또 사주에 따라서 내년에 시작해도 될지, 후년에 시작해도 될지, 신년 운세 좀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43세 무호생 말띠분들이신데요. 네. 무호생 말띠분들은 역마살이 너무너무 강하시죠. 네. 또 강한, 뭐, 1, 2위를 다투는 게 그 다음 55세 병호생 분들도 그런데요. 네. 43세 이 무호생 분들은요, 역마살이 무지하게 강하신데, 특히나 또 역마살이 강한 데다가, 남녀가 좀 색을 밝히세요. 네. 이 43세랑 55세가 성향이 좀 비슷하세요. 그래서 남녀가 좀 색을 밝히시고 한량 기질이 많으시고, 네. 역마살이 많은 대표적인 말띠분들이 이 43세랑 55세시거든요. 네. 근데 이 43세는 올해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작년까지 본인이 한 요 1, 2년, 2, 3년 추구하시는 게 아마 잘 되셨을 거예요. 네. 뜻먹은 대로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부터, 올해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부터 이렇게 여름 시즌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마음대로 안 돼요. 삐그덕거려요. 가다가 자꾸 이렇게 돌다리에 걸리듯이 뭐 될 듯 말 듯 안 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답답하게 간다고 하거든요. 올해 내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삐딱선을 타고 이렇게 삐딱거리고 좀 되는 일이 내 맘처럼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중순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은 좋아지니까 일의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걸리지는 마시고 지금 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걸로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이 바람이 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끼를 주체 못해서 연말에 또 행사 많으시잖아요. 네. 사고가 나요. 사고가요? 네. 바람 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가 또 이혼수 들잖아요. 바람 필 거면 들키지 말든가, 꼭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근데 이분들은 워낙에 한량 기질이 많으셔서 이럴 때 또 이런 시즌에, 이런 타이밍에, 또 이런 분위기에 타고 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라. 이런 때에 뭐 12월 연말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를 꼭 포착이 되거든요. 이런 타이밍을 안 놓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연말 때 사고수를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시는데,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하셔라 라는 게 하나, 이제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 연말을 잘 보내셔야 되니까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고수를 좀 조심, 바람 사고수 좀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55세 병호생 말띠분들이세요. 네. 이 병호생 말띠분들도 올해 극과 극으로 달리셨는데요.
좋은 분들은 굉장히 좋고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운이 드셨는데 운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거든요. 운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올해 병호생 말띠분들이.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정말 바닥을 치셨을 거예요. 그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 내년으로 후년으로 갈수록 운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들 좀 받으세요. 운은 정말 있을 때 받는다고 제가 100번도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본인의 운에 대해서 의심들을 많이 하시네요. 의심하면요. 신령님도 의심하세요. 네. 내가 재면 신령님도 잽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주 팔자를 보고 또 개개인의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55세가 다 운이 든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안 좋은 사람들은 또 막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운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운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운을 조금 이렇게 타고 가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센 운이 들어옵니다. 55세 병호생분들이 굉장히 센 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마르시고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운을 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내년으로 미루세요. 내년으로 미루시는데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습니다. 네. 네. 상반기도 조금 이르다고 하시거든요. 이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추진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 55세 병호생 분들도 아까 이제 43세 모호생 분들하고 같이 한량 기질이 많으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관계들도 많이 복잡하고 뭐 술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남녀 관계없이 조금 몸소 조심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55세 병호생 분들은 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타고나기도 그렇게 타고났지만 어쨌든 이런 병도 조금 앞으로 한 4, 5년 안에 온다는 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병 반드시 오니까 조심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케어하세요. 많이 검사하시고 자꾸 케어하시면 좋아지시니까 케어하시고 올 연말까지는 바람 일으키지 마시고 조심히 잘 넘어가시길 바래요. 잘못하다가 이혼수 드니까 요 때를 좀 잘 넘기셔서 이렇게 바람이 일거든요 지금.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정말 운 크게 들어옵니다. 올해부터 벌써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올해부터 크게 치고 들어오시는데 올해가 거꾸로 뒤집히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반기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사주팔자 생년월일에 따라서 운때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는 빨리 들어오고 누구는 늦게 들어오고 누구는 올해 들어오고 누구는 내년에 들어오고 또 누구는 또 후년에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올해부터 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벌써 병호생 분들은 크게 돕니다. 이 운이 강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거 말년운에 해당하니까 이거를 좀 이 좋은 운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67세 갑오생 말띠분들이신데요. 네. 이 67세 말띠분들은요. 올해 굉장히 풍파가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여러 면으로 정말 이런 것까지 당하나 이럴 정도로 풍파가 많으셨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걸려요. 네.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치이고 저것도 치이고 생각하지 않은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정말 운이 없으려니까 이 별게 다 속을 새기네 할 정도로 내가 아니어도 남이 아니면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겹겹이 이렇게 막혔다. 올해가 굉장히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사방이 오방이 막혔다. 그리고 답답한 수전이다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뭐 벌리셔도 안 되시겠죠. 물론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일이 꼬였거나 아니면 재미를 못 보셨을 거예요. 재미 정도가 아니라 손재수가 있으시죠. 손에 있으시니까 일이 뒤집히시는 일들이 많으시니까 지금도 아직 뭐 두세 달 남았잖아요. 올해가 음력으로 하면 두세 달 남았는데 구정 전까지 다른 일을 이렇게 벌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매 매수 전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잠재웠다가 내년으로 좀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나으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환란이 많을 때는요, 풍파가 많고 환란이 많을 때에는 좀 상담 좀 하시고, 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조금 상담을 하시고 하나하나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나이 정도 되면 부동산도 좀 가지고 계시고 뭔가 사고 파는 데에도 이렇게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막 내놓거나 무턱대고 막 사들이고 하지 마시고 도장 찍기 전에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서 간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묶고 가세요. 뭐 상담비 날리는 게 낫잖아요. 그거 막 몇천만 원 몇억 날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건 해도 되는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건 돈이 되는 건지, 이건 돈이 안 되는 건지, 나한테 재수가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를 꼭 가리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는요 구정 전까지 사고수 몸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67세 갑오생 분들은요 몸수 안 좋으세요. 올해 안 좋은 게 내년 후년까지 이어지면은 지금 69, 70까지도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병 키우지 마시고 잘 체크하시고 조금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거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몸수 조심하는 걸로 나오네요. 네, 선생님. 네. 오늘도 이렇게 말띠 분들에 대한 운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띠 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 이런 시국에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전부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